재미를 얻었네. 챕터 2. 운명의 문. 아. 여기서 SR로 받을 수 있다는 거구만. SR이 나와요. SR로 미모사를 여기서 데려가야 되네. SSR 주네. SSR 줘요. 주네, 줘. 운명의 문에서 주네. 선택한 마도사를 만나기 위해 달성하는 미션의 리스트입니다. 자, 여러분, 미모사. 자, 미모사. SR 후어도 괜찮긴 합니다. 리셋 좀 멈추시고, 아스타 SSR 먹으면, 운명의 문에서 확정으로 미모사 얻으십시오. 무과금 쌉가능. 일단은 급한 대로 얘 데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 4개다. 랭크업.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미모사요 SR 키워도 괜찮습니다. 근데 추천은 드리지는 않고 정답이 없으면은 저처럼 일단 운명의 문에서 먹기 전까지 그냥 일단 데려가시는 거고, 이제 아스타 SSR 먹으시면은 어쨌든 운명의 문에서 노가다 뛰면 확정으로 미모사 얻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일단 아스타 먹으면 잠깐 이제 그냥 리셋 멈추시고 운명의 문에서 녹아다 들어가십시오. 그게 제가 봤을 땐 정신 건강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무과금 쌉가능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스킬 카드까지 먹겠습니까? 쉽지 않죠. 좀 포기했습니다.